자, 와이라노 다섯 가지 종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역시 뭐 최근에 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 아니면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가 낮춰진다, 이러면 바로 주가가 반응하면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이슈들이 있는 것들도 있는 상황인데, 또 무상증자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추려서 저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장님, 첫 번째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조이시티라는 온라인 게임 개발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조이시티라는 기업이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바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오늘은 이제 6%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종목이 지금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안 좋게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2분기 영업이익이 1억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네네. 이 1억이 발표되었던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사실 우리가 이 상장된 기업인데 1억이라는 영업이익은 그러니까요. 사실 아쉽습니다. 거의 적자 수준에 가깝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64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1억 정도가 발표되면서 거의 98% 정도 수준의 낙폭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한 오늘 하락이 좀 지속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게임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산업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하반기 때 킹 오브 파이터즈라는 게임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때 프로젝트 M이라는 게임을 하반기 출시를 시작하겠다고 네네. 발표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판관비나 아니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이런 비용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많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비용 반영이 3분기와 4분기 때 신규 게임들이 출시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수익성이 높아지는 흐름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주요 포인트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조이시티라는 게임이 사실 지금 게임,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 쪽에서 지금 많이 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적으로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자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웹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에서 지금 웹툰을 두 개 정도 다시금 이제 연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중국 쪽에 지금 웹툰 플랫폼 중 거의 5천만 정도의 활성화가 되어 있는 플랫폼인데 그 부분 콰이콴과도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실제로 네. 연재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이시티가 지금 당장 우리한테는 게임 개발사이지만 앞으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리고 또 NFT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웹툰과 관련된 이러한 모멘텀도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앞으로는 좀 투자 포인트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오늘 하락은 실적이 이렇게 부진해서 조금 하락이 나왔지만 네. 향후 하반기에는 상당히 기대할 만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웹툰이라는 신규 사업 쪽에 우리는 또 포커싱을 맞춰보면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이 부여되는지 한번 체크해보면서 보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이시티라는 종목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지금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다만 이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이평선을 모두 이탈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인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서 최대한 4,2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고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500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목표가는 5,300원, 손절가는 4,2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이시티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실적 충격 때문에 오늘 주가가 바로 그 영향을 받으면서 떨어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반등에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뭐 지금 또 담아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가격 전략까지 주셨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버텨도 된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투자할 기회를 찾으신 분들은 요 밑에 가격 전략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함께 확인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무엇일지 확인해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역시 실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이녹스 첨단 소재는 어제 실적은 뭐 일단 괜찮게 네. 발표가 나왔는데 문제는 네.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가 사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실적 면에서는 우리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한몫에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쵸. 그만큼 영업이익률도 대단하고 실질적으로 성장세도 상당히 좋았었던 기업인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발표를 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동사 같은 경우는 OLED 사업부 그리고 이 디지타이저 필름 그리고 FPCB 소재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개 사업 중에 지금 FPCB 쪽만 조금 부진하고 나머지 쪽은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떤 부분들이 포인트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단순합니다. 실적은 좋습니다. 매출액 성장 2분기 때도 전년도 대비 매출액 30% 성장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은 이 종목이 20년도 4분기부터 해서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해서 계속 영업이익률을 전분기 대비 성장을 발표를 해왔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수익성이 결국 높아지고 있었던 사업 구조로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2분기 때 실적이 이제는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성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구나. 네. 이런 신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부 실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 때 실적도 계속해서 악화되는 게 아니냐. 수익성이 계속해서 저하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수익성 피크를 찍은 게 아니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네. 주가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지금 OLED TV 관련된 필름 비중이 거의 매출 비중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전장 사업부 LG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OLED TV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이폰은 이 휴대폰 판매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폴더블 폰도 새로 이제 개화하면서 상당히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네. OLED 매출 비중이 큰 기업에는 상당히 호조세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디지타이저 네, 디지타이저 필름 쪽도 지금 폴더블 쪽에서 신규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수익성이 하락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포인트로 작용하면서 주가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어느 정도 투자의 포인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저하되는 건 우려감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반영되었던 계속된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점, 정점을 잡고 인플레이션도 완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다시금 수익성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영업비용이나 판관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었었던 부분이 영업이익률을 절감시킨 부분이라면 앞으로 다시 한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명확히 봐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이녹스 첨단 소재마저도 오늘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이 집중하실 포인트는 명확하게도 앞으로 이 수익성이 계속해서 저하될 것인가 이 부분만 잘 체크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게 되면요. 동사 같은 경우도 단기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마찬가지 이평선을 이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비슷한 차트 흐름이 나오고 네네. 있는데요. 그만큼 단기 반등했던 부분에 대한 이제 에너지, 파워, 이러한 수급 힘을 확인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 31,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텨도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32,500원까지 오면 진행을 하시고 네. 목표가는 3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일단은 실적에 대한 전망 우려감들이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숫자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너무 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으로 버텨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와이라노 세 번째 종목까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는 공구음원입니다. 공구음원 정말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제는 타이밍이 온 건가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공구음원이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네. 해당 기업이 지금 빅사이즈 패션 플랫폼 기업인데 3,000원에 상장을 해서 지금 54,000원까지 거의 18배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4분의 1 토막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엔 누군가는 큰 수익을 얻었고 누군가는 큰 손실을 본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안내를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바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상당히 변동성이 큰 만큼 우리는 리스크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12,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9,000원대 그리고 그 이하까지도 더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기업인 만큼 조금 집중을 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이 사실 펀더멘탈 쪽으로 너무나도 좋아서 54,000원까지 상승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출액이 500억 정도 하는 소기업인데요. 사실 소기업이 이 시가총액 1조 2천억까지 상승을 했었다라는 부분은 무언가 과열이 반영이 되었다. 네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과열의 원인은 분명히도 시장이 안 좋았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증자 테마가 만들어졌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구우문이라는 기업 5대 1의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급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러한 수급이 거의 빠져나가면서 사실 펀더멘탈에 대한 확인이나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조금 팩트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국 쪽에서도 패션 플랫폼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매출액이 1조 6천억입니다. 다만 시가총액은 6천억이라는 점을 보시게 되면 이 기업은 너무나도 큰 과열이었다라는 점 명확히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제가 이 종목은 오늘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준비를 드렸는데 네. 지난번엔 12,800원 이탈하면 조심해야 된다 안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12,000원은 최대한 마지노선으로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방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12,0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와이라노 공구음원까지 뜨거웠지만 또 그 뜨거웠던 불이 금세 꺼지고 있습니다. 네. 공구음원은 손절라인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는 브릿지 앤 브릿지 강현우 과장과 함께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